저는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국으로 가서 대학을 다닐 예정이고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글을 쓰는 일을 통해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영국에서 문화 사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지, 앞으로 문화 사업에서 영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풀어두십시오. 아, 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 공부하고 대한민국 공부와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앞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류 사회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예요.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고, 이게 배양을 하는 데예요. 여기서 배양을 해갖고 너희들이 다 성장이 되면 인류 사회에 널리 이롭게 하며 빛나게 살아라고 하는 게 이게 홍익인간 이 본부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든 한국에서 이 견딜 수 있는, 요런 걸 견딜 수 있는 너희들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바깥에 가서 공부하라고 지금 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조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사회에 지금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우리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뭐 눈치 봐가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안 되고 무슨 뭐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 잘못 삐면은 삥이나 뜯기고 그안 그러면 뭐 비굴하게 또또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그 학교에 빨리 그만둬야 돼. 그렇게 해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빨리 어떻게 하면 탈피를 해갖고 다른 식으로 공부하느냐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분도 지금 바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게 뭐 프랑스가 됐든 자꾸 이제 우리가 밖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내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3년에 한 번씩은 들어와줘야 돼요. 3년에 한 번씩은 이 기운을 거기서 너무 끊어버리면 이게 지금 외국에 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기운을 물고 있는 거예요. 한 3년 이상이시면 뭔가 좀 이상해요. 몸도 이상해지고 그때는 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한달 정도는 이게 그렇게 그쪽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오면 한달 정도는 런던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달 정도 배낭여행도 하고 뭐도 하듯이 그러면 여기 들어와갖고 한달 정도 21일 이상 많게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는 100일 동안 한국에서 삐대야 돼요. 산천도 한번 다녀보고 뭐도 해보고 이러고 나면 내 몸이 전부 다 회복이 돼버려요.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아팠다 대한민국을 빨리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내 몸이 회복을 하려 그러면 대한민국의 조금 곳곳에 살펴보고 명동에도 한번 살펴보고 저쪽에 설악산도 한번 가보고 내가 본주 본산이 어딘가 하고 거기도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기운을 받다 나도 모르게 기운을 받아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내가 기초를 알면 그렇게 이제 본주 본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나는 거기 가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본주 본산에 간다. 이렇게 해갖고 가고 하면 본주 본산에 가서 내한테 이때 끊겼던 힘을 연결시켜가지고 힘을 확 열어준단 말이죠. 이러면 내 몸이 회복이 확 금방 되는 거죠. 고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고향의 힘. 이것은 우리 건강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외국에 나가시면 대한민국의 기운을 안 끊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거죠. 앞으로 미래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앞으로 인류 미래를 이끌게 돼 있습니다. 그걸 키우고 있는 게 지금 홍익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은 앞으로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 우리가 살려면 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컴퓨터는 기본으로 해야 되듯이, 이제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하고,
영어하고 중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 저 일본어는 그러면 해야 안 됩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한국어를 하고 세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커야 돼요. 어지간하면 조금씩 해야 돼요. 안 하면 내가 가다가 또 바치갖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계속 우리한테 끌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뭔가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내가 중국어를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직장 같은 데를 내가 한번 구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거기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그 저 해야 될 공부도 하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 그런 저 그 환경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내가 성장하는데 어디에 가면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런 데를 선택을 해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연예인을 하고 싶다면 연예인 하는 데에 내가 그게 직업을 가지고 뭐를 시켜줘도 좋다고 거기 가면 돼요. 그래서 그쪽 거를 기운을 조금 우리가 바꿔놔야 이제부터 연예인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운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 요렇게 하고 영국에서 앞으로 그런 지금 생각을 잘한 거고 작가 그런 생각도 잘한 거고 본인은 굉장히 선택을 지금 아주 저 영직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영스럽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그 이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것도 우리 정포시대 문화재단에다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젊은이를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게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